집으로 돌아와서 너무 기쁘고 너의 후배들이랑 선배들이랑 같이 합을 맞출 수 있다는 거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올 시즌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생각 되게 많이 했고 네 경기 다 챙겨봤고 네 경기를 다시 또 돌려볼 정도로 생각을 많이 했다고 생각하고 또 휴가 나올 때마다 성훈이나 뭐이 승훈 형이나 뭐 같이 밥을 먹을 정도로 계속 생각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진영 군대 상무 가기 전에도 계속 봤어가지고. 아직은 막 그렇게까지 친한 건 아닌 것 같아. 저번에 티엔이 형이 밥한끼 하자고 해가지고 나중에 밥 한번 먹으면 친해질 것 같습니다. 아니요, 진짜로 밥 한번 사줄 생각입니다. 먹고 싶은 거 뭐든 제가 다음 주 안에 제가 이 멤버 그대로 한번 밥 맛있는 거 한번 사겠습니다. 다음 주에 대표팀 가고. 안 맞네, 우리. 자, 문제 내겠습니다. 정치인 선수의 대구 FC 입단 연도는? 상영, 2017년도. 땡! 정현, 2018년도. 땡! 민기, 2019년도. 땡! 정현, 2020년도. 내가 몇 년을 축구를 했는데. 땡! 상영, 10. 6년도. 정답. 정치인 선수의 생일은? 더운 날이야. 민기. 응? 8월 21일. 정답. 어? 우와. 어? 우와. 민기. 몰랐네. 진짜요? 뭐야. 자, 다음 문제. 1.1점. 나의 고향은? 들어도 안 되네. 민기, 영덕. 정답! 오, 민기 2점. 이건 엄청 쉬운 거야. 나의 저녁 날짜는? 상영, 7월 14일. 땡. 민기, 7월 15일. 정답! 민기! 14일 저녁 상관이야. 마지막. 자, 문제 내겠습니다. 2024 시즌 정치인 선수의 득점 수는? 정현, 5골. 땡. 0골? 땡. 헤드들이 한번 해야 되나요? 그 작년인데? 올해 2024 시즌. 올해. 민기 2골? 정답. 민기 4점. 정답. 이거 좀 어려운데, 이거는? 얘네가 맞추기. 얘네가 못 맞출 것 같은데, 알 수가 없지 않을까요? 아, 몰라요. 고블링 얘네 몰라요. 알 수가 없어. 그 있잖아, 꽈배기 같이 생긴 거. 초록색 꽈배기 같이 생긴 거. 그래? 야, 이걸 몰라? 아, 너 이제 큰일 리필. 났다. PX에 파는 건데, 네. 모든 음식에 다 같이 먹어도 맛있는 거. 밥에 비벼 먹어도 맛있고, 라면이랑 같이 먹어도 맛있고, 뭐 모든 음식에 다 같이 조화가. 많이는 안 먹어. 이거 그 비슷한 이름 거. 따로 있잖아요? 그치. 첫 글자 힌트 줘도 되나요? 맛. 아, 정답, 맛다시. 정답. 맛다시. 옛날에 먹어본 적 있는 것 같아. 맛다시. 고추장이라고 해요. 근데 이거 PX에 팔아요? PX 팔지. 친구들 군대 갔지. 친구들 군대 가면. 정답, 편지? 그치. 편지긴 편지지. 정답, 손편지. 땡.
편지를 보내면 프린트를 해서 와 훈련소에선 그거를 어디서 보내지? 우체국? 어? 이렇게 했는데 그걸 어디서 보내지? 다음에 그렇지 인터넷 편지? 정답. 아 이거 생각하면 또 이제 무릎이랑 팔꿈치가 아파오기 시작하는데 이거 그렇지 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어 이게 뭐지? 총 쏘는 척도 하고. 정답. 각개 전투? 정답. 오 군대 가도 되겠는데? 왜 하스가 맛있어 보이시나요? 어? 와 진짜. 아니 마지막에 떨어진 걸로 하는 거야? 맞지, 맞지. 당연하지. 아 나 안 되는데. 아 최민기. 아 불도 안 되는데. 오 훨씬 더. 망고. 와 진짜. 오, 불량의 그래놀라. 가위바위보에서 한 사람은 불닭 먹기. 한 사람만요? 어, 한 사람. 한 사람만. 1등이 꼴찌 넣어주기. 오케이. 오케이.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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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오케이. 정현이 형이 넣으면 되겠다. 정현이 형 많이 못 나왔어요. 정현이 형. 이거 예능이에요. 아, 지금 돼요? 확실하게 넣어줘야 돼. 확실하게. 많이 넣어. 많이 넣어. 전기 써가지고. 아이고. 스크? 오. 아이고 스크? 아이고 스크? 와. 어. 만. 어. 나 이 기억보다. 다 났어? 어, 다 났어. 와. 많이 넣었네. 제가 부담 넣어드릴까요? 아니 내가 넣어줄게. 아니 진짜 잘못 안 했어. 아? 민기도 불닭 걸렸잖아 상현이랑. 예. 조금. 아니 조금씩만 넣어. 받겠습니다. 조금씩만 넣어 그래. 조금씩만 넣어. 어. 오케이. 조금씩만. 그래, 상현이 조금만. 아니, 좀 잘 넣어야 되는데 이거. 조금만 넣어. 와. 생각보다 향이 나. 와. 맛있는 냄새 나는데. 우리 짠 짠하고 한번 먹을까? 예. 그래. 아, 정현이 맛있게 먹네. 정현이 맛있게 먹네. 제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는 정현이가 사랑을 듬뿍 넣은 불닭 투게더입니다. 저는 지인이 형이 넣어준 다음부터는 불닭 넣지 망고로 하겠습니다. 저도 지인이 형이 사랑을 듬뿍 담아서 불닭 소스를 많이 넣어주셔가지고 불닭 그래놀라. 사실 듬뿍 한번 먹자. 예. 그냥. 어. 형 매운 거 잘 드세요? 잘 못 먹지. 자. 밑에 안 먹고 위에 먹네. 어? 한번 먹자. 고맙습니다. 제가 많이 먹어라. 냄새가. 맛있어요. 어 정현이가 와 많이 넣어줬네. 와, 아 많이 넣어줬네. 고민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요즘 운동장 나가면 형 운동하는 거 항상 보는데 뒤에서 형이 약간 다른 선수들보다 약간 파이팅 넘치고 열정적인 스타일이잖아요. 저는 운동 나갈 때 그렇게 마음가짐 먹고 나가도 생각보다 엄청 열심히 하기 쉽지 않은데 형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운동장에
형은 좀 항상 운동장에 나갈 때 매 순간 최선을 다한다는 생각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게 습관 같은 건데 이 습관도 한두 번 하다 보면 그게 몸에 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요하지 않는 연습이 없고 또 그러다 보면 매일매일이 100%를 하게 되는 것 같아. 뭐 쉬는 날이어도 그렇고 개인 운동을 해도 그렇고 항상 그런 마음으로 운동을 했던 것 같아. 민기 고민은 뭐야? 김천 성무에 가야 될 시기는 언제가 좋을까? 시기? 그 시기? 아무래도 김천 상무가 그 점수로 많이 뽑기 때문에 이제 나이도 중요하지만 그 경기를 좀 더 뛰어야 점수가 이제 충족이 되면서 이제 갈 수 있는데 이제 생각보다 민기가 지금 많이 못 뛰어놨으니까 좀 더 열심히 해서 경기를 더 뛰고 가는 게 맞을 것 같아. 아직은 좀 이르다 그렇죠. 라고 생각을 해. 알겠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경기 더 뛰고 가는 걸로 하자. 예. 정현이는? 저는 그냥 궁금한 건데 김천 상무에서 생활은 어땠는지. 나도 대구에서만 이렇게 오래 있다가 처음으로 김천 상무를 간 건데 이제 국가대표급 선수들도 오고 뭐 너무 잘하는 선수들이 많아서 조금 놀랬어. 이제 그래서 좀 더 깨우친 것도 좀 있고 동생이지만 그 동생들한테 좀 배운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스스로 좀 발전했다고 생각하고 또 같이 윈윈이었어. 걔네들도 이제 나한테 장점이 있는 부분이 있었으니까 그것 때문에 걔네들도 발전하고 나도 그 친구들에 대해서 배울 부분이 있어서 같이 발전했던 것 같고 대구도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같이 재밌게 더 해서 더 좋은 선수로 거듭났으면 좋겠고. 더 고민은 없고? 더 고민은 없어? 네, 좀 한 번 더 알게 된 것 같고 금 받아서 좋은 거 아니야? 지금 많이 무더운데 더위 많이 조심하시고 경기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우리 있는 민기나 상현이나 정현이도 많이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